겨울 담금질을 끝낸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새로운 각오로 시작합니다. 공격 축구로 우승컵을 거머쥔다는 야심찬 포부와 함께 무료관중 전면 폐지를 선언하며 마케팅 강화에도 나섭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아직 눈이 남아있는 백록담을 뒤로하고 그라운드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오는 22일 시작되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을 앞두고 마무리 훈련이 한창입니다. 지난해 리그 3위를 차지하며 6년 만에 오른 자리인 만큼 각오도 남다릅니다. 우승컵 하나는 꼭 들어올리고 싶다는 또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뭐 서로 단합을 해가지고 첫 경기부터 단추를 잘 깨면은 뭐 그 이상의 결과도 뭐 챙겨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K리그에 대한 준비도 마무리됐습니다. 외국인 선수 구성을 끝내고 선수단 규모도 늘려 강한 축구를 선보인다는 각오입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득점력이라든지 공격력, 또 우리 또 팬 여러분들이 운동량을 찾아주신다 그러면은 정말 그 벤치에서 엉덩이가 붙지 않을 정도로 들썩들썩할 정도로 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린 만큼 무료 입장권을 전면 폐지하고 연간 회원 12,000명을 모으겠다는 야심찬 목표도 세웠습니다. 제주의 팬들을 만들어보자 해서 무료 티켓도 폐지하고 유료화하고 유료화한 관중들에게 더 많은 베네핏을 주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그런 양질의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최용수 감독과 제주 출신 홍정호 선수가 뛰고 있는 중국 장수 수닝 FC와의 홈경기로 시즌을 시작하는 제주 유나이티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를 끝마친 제주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 어떤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